네, 저는요, 일단 아기를 낳고 나서 저 스스로 기준을 세웠던 게 12개월은 모유수유를 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1년은 정말 육아와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가자마자 대본을 이렇게 받게 됐고요. 그런데 역할이 있어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발랄하고 씩씩한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여성여성하게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역할을 제가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대본을 받았을 당시에는 남궁민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본을 읽어보고, 김원혜 선배님도 이렇게 다 됐다는 소리 제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랑 이게 살아 숨쉴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격리부, 정말 저희는 어찌 보면은 프리랜서 직업이잖아요. 근데 격리부, 그 회사 내부에서도 가장 딱딱할 수 있는 그런 격리부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1일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서 크게 느낀 거는 굉장히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왜냐면 지금 너무나 전산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그거에 조금 반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애환, 직장인으로서의 애환, 답답함 이런 것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격리 부원들이 다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친목도 예, 시간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저희는 배우들이 다 같이 이띡 하고 들어가는 명찰 있죠? 이걸 그렇게 신기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빼고, 이야, 이게 돼. 문 자동 열리고요, 막. 네네네. 그런 거를 잠깐이나마 이제 체험하면서 재밌게 친목도모를 하고 오는 시간입니다.